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 한 주가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네요. 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모두 힘들죠. 아, 그래도 힘내시고 금방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백신 나왔으니까요. 요즘 또 트로트가 각 방송국마다 열풍이죠. 네, 그래서 저도 선곡을 트로트를 신청했습니다. 제목은 고향 무정. 네, 이 곡은 1961년도에 발표된 곡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곡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요 박달 가요제에서도 대상을 받은 곡이고 인기가 아주 많았답니다. 작사는 무인도님, 작곡은 서영은님, 가수 오기택 선생님. 오기택 선생님의 곡이 또 많죠. 유명한 곡 아빠의 청춘, 마더로스 박, 모두가 히트를 쳤죠. 네, 가사 내용을 보면 고향을 떠나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포근하게 담겨있죠. 저희 세대 때나 저희 선배 세대 때나 이 곡을 남녀 모두가 다 듣기 좋고 좋아하는 노래죠. 네, 이 곡은 리듬은 트로트고요. 디스코는 대로 맞추면 되겠죠. 네, 저는 키는 10키로 할 거고요. 올겐도 10키로 연주할 겁니다. 그런데 악기로 연주할 때는 제가 한 옥타브로 올려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솔라 저음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옥타브 올려서 합니다. 올겐이나 리듬 시창이나 노래 시창이나 모든 것은 10키로 그대로 합니다. 네, 그리고 연주하기 전에 음악은 박자가 기둥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곡을 연주하기 전에 리듬 시창하고 음리듬 시창하고 노래 시창하고 하면은 실수나 미스가 없겠죠. 그리고 정확한 리듬이나 박자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더 멋진 연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웃음 있는 하루 되세요. 그리고 다음 주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템 시청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모니터를 준비했어요. 같이 따라서 함께 하시면 마음이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음은 두루 합니다.
있습니다. 네, 모니터에 가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함께 즐겁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